안녕하십니까. 꼬랑아리 농장 이영진입니다. 집으로부터 한 200m 떨어진 곳에 저의 인삼밭이 있는데, 지난 가을에 조성한 인삼밭입니다. 봄이 되면은 일복, 즉 지붕을 해야만 하는데, 그러자면은 저 남의 장비를 빌려서 해야만 되는데, 장비를 빌리지 않고 집에 있는 이 미니 콤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나 하고 실험을 해볼까 합니다. 전기는 집 전기를 이용할 거고요. 전기선은 요 한 뭉치기가 저 100m씩 되는데 두 뭉치기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콤프는 모델명이 2.5HP인데 이건 중국산으로서 제일 작은 모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동은 잘 돼서 요걸 이용하려고 합니다. 요 타카못은 준비가 돼 있고요. 요 타카도 요건 아직 뭐 거의 뭐안쓴 타카라서 작동은 잘 되고, 요 호수도 인삼밭 가운데를 딱 해놨기 때문에 가운데다가 저 콤프를 설치를 해놓고 요 호수로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요 작업을 할 거라서, 요건 저 50m가 준비되어 있는데 50m면 충분하거든요.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.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전선에다가 200m 전선에 이렇게 콘센트에 다 연결을 했습니다. 콘센트에 연결을 했고 콤프에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. 호수에도 다 이렇게 연결을 해 놓고 타카에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이제 전기에 콘센트만 꽂으면 가동을 하겠죠. 가동은 잘 됩니다. 자동으로 잘 되고요. 타카를 한번 쏴 보겠습니다. 작동은 뭐 이상 없이 잘 박힙니다. 이게 저 수입목인데 단단할 텐데 하나는 이렇게 휘어서 나오고요. 아유, 깔끔하게 이렇게 잘 박혔습니다.